이번 종목도 최하 1500%짜리입니다. 1500%짜리 대박 주식 시리즈 21탄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지금 뭐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시면서 사회 환원금을 50%를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글쓴걸 보고 이거 어떤 또 미친놈이 또 사기를 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카페에 찾아오셔가지고요. 자, 공지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제가 20년 전, 30년 전 동안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가.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이거는 SBS 전국 CF 전국 방송 나가기 위해 가지고 촬영을 했던 CF입니다. 이 CF를 보시면 제가 왜 사회환원금 50%를 지불하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가 이런 거그 취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된 법인 회사가 바로 국민기업. 이 국민기업이 무슨 뜻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1인 주주가 돼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 지불을 하는 엄청난 배당금과 그리고 직장 걱정 없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인 이 정규직을 하면서 앉아가지고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노후까지 편안한 삶을 살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지금 법인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자, 이 주식회사 관성에서요, 사회환원 배당금을 50%를 지금 지불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지금 난리잖아요. 자, 오늘은 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주 강하게 한번 왔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은요, 여러분들 금융위기가 이미 터진 겁니다. 이제 제2의 IMF,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로 지금 헷가닥 눈이 뒤집어져 있는데, 절대 그거 아니오시다. 이미 금융위기는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 국민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뭔가 한 가지, 희망찬, 메시지는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민기업 관성이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 50%를 배당을 하겠다. 자, 근거 없이 뭐 그냥 아무한테나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여러분들 몇년 동안 주식 투자회사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하 1500% 이상 7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고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면은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제가 이 종목은, 1,000만 원, 추천 비용이 지금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에 추천드리는 종목은 지금 20탄으로 녹음이 되어 있고요. 요 종목은 21탄이고,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내시면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요. 1,000만 원 플러스 사회 환원 배당금 50% 해서 500만 원 해서 합이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 날 지불을 해 드립니다. 사회 환원 배당금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당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매달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배당을 해주면 사회 환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에 들어오셔가지고 입금 받으신 금액을 카페에 인증샷으로 올려주셔야 되고요. 이 인증샷을 주변 지인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서 이 국민기업 관성이 삼성전자 대한민국 시총 1위를 탈환을 하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알려주시는 그런 조건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비 받은 것도 다 돌려드리고 거기에다가 50% 사회 환원금까지 얹어서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 날 지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고 지금 무작정 전화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날 무조건 찾아뵙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절대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오셔가지고 1500% 수익이 날 수 있는 이건 무조건 수익이 납니다. 자, 1500% 수익을 내고 싶거나 사회환원금을 받고 싶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말 나누시고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주주 드리고 그리고 결국은 무료 추천주죠.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1500%가 최하 날 수밖에 없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선물 옵션 카페에서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500탄에 이 500탄이 500개 종목이죠. 500개 종목에서 800%, 1300%, 그 다음에 1050%, 자, 985%, 1710%. 자,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서부터 많게는 5000%까지 터진 종목이 여기 몇 탄, 335탄, 350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200%, 1660%. 잠깐만요. 나 녹음하고 있으니까 15분쯤 지나서 전화 줘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제가 최초에 추천드린 날, 그리고 분석 시황 자료, 그리고 2200%, 1660%까지 수익이 날 때까지 무조건 올라가니까 1000% 이상 종목이다. 무조건 홀딩해라. 자, 그 분석 자료가 동영상으로 자그마치 500개 종목이 추천했던 500개 종목이 몽땅 1000% 이상 수익이 났었던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때가 바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2년 넘게 주식이 급락 했죠. 그리고 바닥을 긴 세월이 2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 중에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500개를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다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미 왔는데 그러면 금융위기가 이번에 이렇게 터졌을 때 여러분들은 금융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저는요. 삼성전자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회사 관성이 재계 서열 1위를 탈환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제가 막걸리 한 잔 먹고 주식회사 관성이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되는 날 그날을 위해서 내가 수익 근거자료를 만들겠다 해서 135일째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면서 미국 시장의 이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제가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날입니다. 2020년 2월 26일 바로 요날이죠. 자, 요날 음봉 그 다음에 요날 음봉입니다. 연일 미국의 3대 지수가 신고가 갱신을 했을 때인데 21선을 바로 깬 날 요날이죠. 자, 요날 제가 미국의 다우지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발견했다. 자, 이날이 바로 미국 월가 애들이요. 현물 주식을 내다 팔고 하방 포지션을 엄청나게 잡은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부랴부랴 글을 쓴 겁니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그러니 금융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보유주식을 전부 정리해라 라고 저희 카페에다가 2월 20일 날 글을 썼습니다. 그 후로 코로나 사태라는 게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죠.
대한민국의 모든 그 내놓으라는 그 증권 패널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할 때까지 단한 번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저는 월가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찍고 있기 때문에 매일 월가애들의 포지션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내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이날 금융 불안이 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했고요. 월가 애들은 현물을 팔고 파생시장에서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핑곗거리를 코로나로 전 세계로 뒤흔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인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할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큰 병은 아니올시다, 전염병이. 자, 미국 사람들이 1년에 독감으로 만명 이상이 죽어나가는데, 코로나 사태로 지금 몇백 명밖에 안 죽었는데 종합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뉴스 많이 봐서 알죠? 자, 월가 애들은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먹게끔 만들면서 본인들은 하방 포지션을 쏘기 시작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조금만 물량을 내놔도 이렇게 급락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걔네들은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 근거자료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탄입니다. 동종목의 추천가는 지금 1,000만 원입니다. 자, 1,000만 원에, 그냥 1,000만 원을 내는 게 아니고요. 자, 1,000만 원 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은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는 날로부터 제가 다음 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 플러스 사회 환원금 500만 원 을 얹어서 1,500만 원을 매달 분납으로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지불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오늘 종합주가가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죠. 자, 강하게 반등을 분명히 옵니다. 워낙 종합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종합주가는 밀릴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종합주가가 이제 회복을 해서 직전 종고점을 막 돌파를 해서 올라갈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제 금융위기는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라오면 빨리빨리 손절을 짧게 짧게 잡고 반대매매 날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단돈 몇 푼이라도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금융위기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제 다시 주가는 하락장으로 급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서 제가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지는지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은요, 동종목의 잠재자산은 18,000원입니다. 18,000원. 자, 18,000원인데 이 종목이 15,000원 고점을 때려 맞고 지금 4년째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4년째. 이 종목은요,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가 쳤기 때문에 금융위기와 상관없이 이 종목은 계속 하락합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의 종가가 2,600원인데요. 자, 2,600원인데 이 종목이 지금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작전 세력들이 다 작전해 먹고 1,000% 먹고 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금융위기까지 이제 오게 되면 이 종목이 지금 2,600원, 800원
뭐, 요 정도 금액인데, 이 종목에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몇 토막 빠지겠습니까? 저는 500원이라고 봅니다. 500원 이하다. 자, 이 종목을 계산하기 편하게 현재 3,000원이라고 치면, 금융위기가 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7토막이 나는데, 5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뭐 잘났다고 2토막밖에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500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얼마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7,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7,000원. 자, 1,000원으로만 잡아도 무조건 이 종목은 1000%짜리입니다. 잠재 자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잠재 자산이라는 경영 이론은, 증권 이론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5년 전, 6년 전서부터 세상에 잠재 자산이라는 경제 용어를 만들어서 설파를 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지금 6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금융위기가 오면 지금 현재가가 계산하기 편하게 3,000원이라고 치면 무조건 이 종목은 5토막 넘게 납니다. 5토막 넘게 나면 500원이잖아요. 자, 500원이면 동전주죠.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재무구조는 어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재무구조가 엄청 좋아요.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이 한 주당 17,000원짜리가 지금 3,000원이잖아요. 지금 3,000원이면 지금도 현재 5토막 난 겁니다. 이게 금융위기가 아니면 지금서부터는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 500원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야 또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뭐 1,000원 이하로 떨어뜨려야 그래도 뭐1,000% 이상 또 작전을 필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 자, 이 회사는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금융위기가 와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끔 곳간에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위기를 견뎌낼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견뎌낼 수 있는 현금. 그래서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하 1500%를 먹을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저한테 단한 종목이라도 1,000만 원 추천비, 그거 없어지는 돈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1,000만 원 무료 추천주 받고, 1,0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1,000만 원에 대한 50% 사회환원금 해서 1,500만 원 해서 매달 여러분들이 사회환원금을 받게 될 것이고요. 제 이야기대로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시면 이 종목이 지금 약 3,000원이니까 내일 한 주를 사세요. 딱한 주만. 그리고 제 얘기대로 이 종목이 1,000원 이하까지 떨어져서 500원까지 떨어지는지 매일 지켜보십시오.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매일 복권을 맞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 지금 1억이 있다면 앞으로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이 종목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제가 그때서부터 매수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1억을 매수를 해놓고 몇 년을 기다리면 여러분들 재산은 1500% 맥시멈입니다. 이건 최하 1억 5천, 15억 5천이 될 것이고요. 2000%가 되면 약 20억 가까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5천만 원을 사시게 된다 그러면 7억 5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금융위기가 오면 아시다시피 모든 주식이 지금도 이렇게 종합주가가 빠졌는데 어마어마하게 빠졌잖아요. 여러분들 1400포인트라는 거 이거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근데 앞으로 더 떨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 분명히 500원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한 주당 1,500원일 때내 잠재자산이 17,000원이니까 1,000%인데 500원까지 떨어지면 거기서 따블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하 1,500%에서 2,000%의 수익이 터지는 종목인데, 동전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1,000만 원에 추천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대박 인생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 전화 안 받습니다. 자, 여기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자, 유튜브에 수시로 종합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앞으로, 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동영상으로 올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버튼 누르셔서 수시로 종합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시황을 다 받아보시고요. 저처럼 정확하게 시황 분석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카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추천받고 싶다 인사하시면서 글을 쓰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랑 인연이 되시면 제가 전화는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